연주자가 없이 홀로 독학을 하다 보니까 저는 동료도 없고 스승이 없어. 저는 여기서 붓이 마를 날이 없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설 갖고 항상 여기서 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국물이라고 했습니다. 전을 했잖아.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전시를 하고 옥천에 순회전을 들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순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 그러니 뭐 전시를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아니 보니까 이 코로나가 짧은 기간에 종식될 것 같은 느낌이 안 오더라고. 장기간 갈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뭐 코로나 기간을 내가 의미 없게 지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내가 과거에 늘 마음에 갖고 있던 게 소화집 한번 내보는 거 소화집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요번 기회에 소화집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요번에 분놀이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게 됐어요.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했다라고 봐지는데 컵 작품을 했어. 컵을 1300개를 했어. 에이, 밑에 층에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 작품을 하다 지루하면 그냥 뭐 스트레스 풀었어 나 그걸로. 사람들이 그게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그냥 근데 작품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컵은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잖아. 종이컵에 기른 거 있잖아요. 그 아무거 그림도 없는 거. 그걸 들여가서 했는데 그 집사람이 몇 개만 해, 왜 몇 개만 해보라고 해서 한 10개? 30개? 뭐 100개 해볼까?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1300개가 됐어. 이번에 제가 그 전시를 하는 것은 코로나 기간을 이용해서 작품을 한 것들이고요. 이번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작품은 정통을 비롯해 현대서예를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있고 한 100여 점 가까이 됩니다. 장소는 옥천 전통체험관 관성관에서 10개입니다. 관람해 주시고 많은 질책을 바라겠습니다.